그럼 이제 안식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안식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그게 자기를 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어떤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냥 게임에 미쳐가지고 살아가요. 걔네들은 자유로운 애들이에요? 노예예요. 자신 노예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아, 내가 게임을 하는 게 그건 내 자유지. 왜 엄마 아빠가 내가 게임을 하든 게임 뭐 하든 왜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노예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예의 삶을 벗어 던지는 것이, 그것이 쉼이에요. 그것이 안식이죠. 안식이란 죄와 육체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되죠. 하나님 말씀이 밤새도록 게임하지 마.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그럼 그게 쉼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정말 자부심이 생기죠. 자존감이라는 게 막 생기잖아요. 그게 자유인들이 갖는 특징이거든요. 노예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존감이 없어요. 그냥 맨날 패배의식에 빠져 살아요. 그렇지 뭐, 내 인생 원래 그런 거지 뭐. 근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죄된 삶을 우리가 이겨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지죠. 그게 자유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기도 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갈등하는 상태를 안식이 없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갈등하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죠. 그 안식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런 삶이 항상 그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갈 곳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맨날 죄 지면서 그래도 난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1절 말씀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몸을 얻지, 뭘 얻지 못할까요?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쉼이 없다.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쉼으로 충만하다. 그렇죠? 그러나 안식은 단순히 하나님과 갈등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소극적인 표현이고요. 적극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랑 안에서는 안식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만 하는 것으로는 우린 이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게 될 때 순종이 짜증이 나요? 아니면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하고 관계 너무 좋아요. 관계는 정말 좋은데 엄마 아빠가 야, 뭐 좀 심부름 좀 할래? 그럼 막 기분이 좋아졌을 때는 어때요? 그거가 여러분한테 짐으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막 감정도 별로 안 좋고 부모님하고 맨날 그 요즘 그 별로 관계도 안 좋은데 야, 심부름 좀 할래?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억압이죠. 거기 안식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들은 그 계명이 억압으로 여겨지질 않아요. 기쁨이죠. 그 자체가 안식으로 여겨지죠. 근데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 오라고 하는 게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거예요. 또 가야 돼. 그래서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안식일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적 삶이란 그의 택한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원하여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기쁨이죠. 무엇보다 안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악된 삶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된 삶에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그것의 억압에 내가 눌려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도 내가 이겨내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로 내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그쵸? 내가 막 그 야한 것도 보고 싶고 죄악된 것도 막 보고 싶고 그래도 아 나 저 정도는 난 저런 건 난 이끌리지 않아 자유인이죠 근데 그거에 막 끌려다니면 노예죠 그쵸? 노예죠 그래서 안식의 삶 우리가 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갈등하던 세리나 창기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려다 라고 얘기해요. 세리와 창기들, 세리는 뭐의 노예요? 돈의 노예. 창기는 뭐의 노예요? 노예요? 쾌락의 노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버렸어요.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끌려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너 자유인 됐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완고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근데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그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완고해지고 죄에 대해서는 자꾸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관대한 마음. 아, 저 정도 쯤이야. 저 정도 죄 짓는다고 뭐 큰 문제가 되었어. 그게 노예로 가는 삶이고 안식이 없는 삶이죠. 자, 안식이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볼까요? 안식이란 하나님과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며 사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더 이상 내 욕심과 내 죄악에 대해서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안식의 삶에 들어간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